안녕. 머리 뭐야? 머리 왜 이래? 안녕. 오늘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인데 누워있는 게좀 건방진가요? 신인 가수인데 누워있어요. 안 되나요? 신인 가수인데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인데 누워있는 카이입니다. 신인 가수인데 누워있는 카이입니다. 음악 중심했어요. 잘 보셨어요? 새로캠 떴던데. 새로캠 봐야 되는데, 새로캠. 지금 소파가 너무 더러워서.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데뷔 무대 이틀차 신인 가수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인 가수 카이입니다. 배운 거잘 써먹어요. 이것도 배웠어요. 네, 이틀 차예요. 2천만 뷰, 뮤비 2천만 뷰. 야, 뮤비 2천만 뷰 했어요, 여러분. 야,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즐거운 신인 가수 카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 보고 싶어요, 그거. 아직 못 봤는데 새로캠 보러 가야 되는데 이따가. 아. 머리 뭐야? 여러분, 지금 약 2주 차인가요? 1주 됐나요?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떤다는 것 같은, 떤다, 떨어 하신다. 그, 말 많으신데, 대기실 인터뷰 있잖아요. 그거는 신인 컨셉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진짜 떨리기도 하지만 제가 신인 가수 컨셉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네, 데뷔 무대는 좀 떨리긴 했어요. 처음 무대 한 번밖에 촬영 안 해가지고 갑자기.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보라고 다. 그리고 오늘 수춤도 뜨잖아요. 그것도 봐야 되는데 내일 산욱이 일찍이어가지고 못 보고 자야 될것 같아. 그리고 뮤비 2천만 뷰 됐고,
인스타도 1,000만 명 됐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필름카이 또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 촬영해주신 분도 잘 만드셨고 예전에 저랑 그 작업 한번 하셨거든요. 그때 리바이스. 근데 그때 진짜 뭐 얼마 안 되는 여건 속에서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믿고 맡길 수 있었죠. 엄청 회의 많이 했어요, 우리. 제 의견도 진짜 많이 들어주시고 너무 고마웠어요. 고생했다, 종인아. 제가 아침에는 진짜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아침이 너무 힘든 카이입니다. 이거는 데뷔 때부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즐기세요. 물론, 저는 열심히 하지만요. 사실 조금 떨려요. 걱정도 많이 되고. 하지만, 내 뒤에는 엑스웰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수 있죠. 헬로 스트레인저 제가 연습 영상 풀었는데, 그것도 좀 연습, 진짜 완전 연습 영상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그 맛이죠, 그게. 연습 영상 다 있는데. 또 이제, 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제가 풀겠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헤드피스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색감도 좋고, 그리고 딱 포인트로 헤드피스가 있고, 옷이 약간 디테일이 약간 많이 없잖아요. 근데 헤드피스로 딱 잡아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무대잖아요, 여러분. 무대니까. 저는 무대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뭔가 비주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그러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전 도전하는 게 좋아서. 근데 실제로 멋있고 좋아들 하셔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제가 나중에 무대 할때 무대 의상 그런 건안 하고 할건 많으니까 할때할 그럴 땐 많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남겨놓을 수 있을 때 그런 걸로 남겨놓는 게 좋은 것 어제는 살짝 옷이 작았어요. 제가 그 사이에 또 몸이 커졌나 봐요. 춤을 계속 춰가지고. 야! 그리고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영상 올리면서 느꼈는데 다리 길이가 정말 길더라고요. 3m 맞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2,000만 뷰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왔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그 뭐지? 뭐 아무것도 안 바라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주신 사랑을 보답하고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에요. 기뻐요. 마음속에
담았어요. 아무튼 기쁩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아, 그리고 뭐 리젠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거 만약에 그렇게 연달아서 만약에 리젠이 나왔다면 컴패션 스포일러까지 해가지고 봤던 그림이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록곡으로 남겨둔 거예요. 하지만 또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보여드릴게요. 모든 안무가 풀 안무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원래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제가 쇼케이스 투어 막 약간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풀 안무를 다 준비하지 못했고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안무를 바꾼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무대 구성을 다 바꿔야 되고 댄스 퍼포먼스 위주로 안무를 구성을 해놓은 거여서 완곡으로 했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와야 돼요. 다른 느낌. 완곡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구성이 달라져야 되고 안무도 달라져야 되나 생각해요. 리즘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안무를 원래 기존에 있던 안무를 차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 분배에 대한 계산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 풀 안무로 추면 진짜 힘들어요. 대박.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캠을 보러 가야 돼요. 헤드피스 보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현생 산이라 힘드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 제 떡밥 챙기시고요.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럼 가볼게요. 저는 씻고 억지로 잠을 청해야 되거든요. 내일 일찍 나가요. 하, 걱정돼. 여러분 내일은 무슨 이상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